야, 오늘 완전 베스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기 좀 해달라고? 야, 잘생겼다, 좋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정체를 확인하는 이수배고. 정현아.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열쇠 중 상금상자로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단 두 개. 하나는 천사의 마스터키, 또 다른 하나는 악마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마스터키를 찾아 투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찬열 씨부터 열쇠의 정체. 제일 쉬운 사람부터, 제일 쉬운 사람부터. 찬열 씨. 잠깐만요. 표정 보여주고. 딱 걸렸어. 악마, 악마, 악마. 이야. 표정 잘생기는구나. Are you sure about that? 진짜 보고 왔으신 것 같아요.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의심이 많이 돼요. 찬열, 저 얘기를 하세요. 왜 얘기를 하네? 오늘 받은 플레이어에게 골드 찬스권을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자 왔을 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플레이어는 찬열! 찬열? 찬열! 울티메이트 찬열! 엑소 대 샤이니! 어? 밥장이 오고 있어.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 이거 진짜 죽음이야. 죽음이야. 내가 제일 생각했네. 야, 나 이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정말 다 밝히는 거야. 지금 한 팀이야. 나 굉장히 순수하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거든. 나 정말 진실 얘기하는 거야. 일단 선물을 베풀어. 그래서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나 천사야. 나 뻥치는 거 아니야. 우리 대신 예의 씨한테 5만 원. 엄마 얘기하겠지. 시상식에서 합동 무대 하기로 해가지고. 네, 참. 정말 큰 게 있고. 왜냐면 저한테 투표가 있잖아요. 네. 투표 있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뽑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 세 명한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벌써 가실 거예요. 저까지 합치면 되면은 확률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박살이 천사인 걸 밝히고 이렇게 하려는데 다 천사라고 하니까. 이놈도 저한테 천사라고 했거든요. 계속 엑스 잘 봤지? 나라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난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세 명만 날 찍어도 다섯 분이니까 다섯 분이면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빈이랑 얘기한 게 일단은 수빈이 형 100% 100% 안 돼요. 100% 안 좋아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우 씨랑 진영 씨 정도만 이렇게 얘기해갖고 하면은 깔끔하게 적은 인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누구를 해야 돼요? 그럼 천사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저를 해야죠. 천사세요? 네. 근데 나는 저... 이것도 약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창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거예요? 엑스는 누구냐? 전 이렇게 눈치가 제가 천재라고 그래서 몇 명씩만 조용히 한 명씩 한 명씩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재밌게 딱 많이 받아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지금 천재인데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 지금 팀 지금 동맹한 거고 네. 너는 지금 천재인데 천재인데 믿으시면 돼요. 네가 악마면 정말 소오름이다. 아니 악마 이게 아니야. 오름이다. 형이랑 수근 형이 악마고 내가 정말 아니에요. 왜? 괜찮아. 뭐지 천사.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플레이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자. 와. 진짜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찬열 씨의 키를 열쇠 구멍에 넣어요. 만약에 안 돌아가면. 천사든 악마든 마스터키가 아닌 겁니다. 네. 예. 진짜. 아, 확인! 잘 했거든요. 마스터키! 확인! 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야, 말이 많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와, 혼자. 이거 가지고 나 한 줄 더 해보네. 자, 가져가. 자, 기본 7명. 자, 나 뭐
아, 잠깐만. 뭐는 지금 청년인데. 청년인데. 아, 나는 이런데. 여러분, 오늘 주민들은 청년입니다.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